손님들도 아주 선호도가 실제로 높고요. 매출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처음에 창업을 알아보면서 여러 브랜드 다 상담을 많이 받았었는데, 기존 매장들 매출이나 창업 비용이나 또 운영의 수월함,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는 미서포가 가장 적합한 브랜드라고 판단해서 미서포로 창업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맛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쌀국수를 정말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저는 미서포의 쌀국수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손님들도 아주 선호도가 실제로 높고요. 매출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음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한 30분에서 1시간만 배우면 충분히 조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조리가 간단하게 시스템이 잘 갖춰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픈했던 매장이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매장을 늘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자금이 문제였는데 본사에서 저금리로 창업자금 대출 지원을 해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지금 빠른 시간 안에 3개째 오픈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랬듯이 아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아마 막상 상담을 받아보시면 본사분들이 워낙 상담을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창업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창업 문의 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미스터포가 현재 창업 시장에서 아주 메리트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는 저희 어머니가 20년 넘게 장사를 하고 계신데 그 장사 그만하고 저는 미스터포로 바꾸는 걸로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지금 가게 내놓고 다른 점 바라보고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추천드릴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손쉽게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메뉴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